안녕하십니까? 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0화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여기 실내 공동을 쌓고 저처럼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른 쪽에 후회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세 분도 해주셔서 1030분 네,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아이들 공덕쌓기 네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예상한대로 이제는 인플레이션 이런 거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폭이 크고요, 금리도 서서히 어떤 커다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지수들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 구간에 와 있고, 특히 이런 주가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 시황이고요. 한 분이 좀 늦게 해주셔갖고 지금 좋아요 댓글이 없는데 박형근 님, 대사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님 말씀처럼 매달 25일 정기 후원하기로 동사무소 가서 신청서 작성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네, 박형근 님께서 잘 되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 좀 가서 오저, 어제 오전 영상이거든요. 네, 지금 네, 지금 하는 영상 오전 영상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고. 어제 저녁에 골드 얘기고요. 환율 예의 주시하라 말씀을 드렸고, 그분은 보험 차원이다. 그래서 써니님께서 대사님 오늘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동사무소 가서 기부 신청했습니다. 대사님 성질성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어제 늦게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가셔갖고 좋아요 댓글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창룡 님께서 대사님 고마 어, 고맙겠습니다. 금에서 준비 중이고요. 새 고자 후원합니다. 예,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조금, 네, 저녁 늦게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좀 보시고, 좋아요, 댓글. 그래서 이제 뱅크님이 보다, 어, 방금 전에 이제 써주셨는데, 크레딧 스위스, 네요거 예,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 32.8% 손실. 예, 1.65밀리언달러 예,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씩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다음 금융뉴스 에 국제경제 보시면 메타 주가가 24.6% 폭락을 했고요 어, 11월 요거는 이제 fmc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거 좀또 체크 좀 해야 될것 같고 빅테크 1년간 시총 3조 달러 어마무지 하죠 유럽, 어제 자이언트 스텝 했고, 자, 그 다음에, 음, 예, 0.75에서 0.5%? 이거는 봐야 됩니다. 지나서 보고. 지금은 이제 그 역실적 장세 또는 침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음, 자, 이런 것도 있네. 예, GDP가 2.6% 성장했다고 나왔어요. 실제로. 이렇게 표가 나왔는데, 예, 착시 효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예. 그래서, 긴축 아직 안 끝났다, ECB. 그래서 지금은, 예, 아주 힘든 시기로 이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3조 달러 4천조 원, 예, 메타. 좀 보시고. 인텔은 원래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예, 비용 절감, 네, 예, 발표해서 시간이 조금 올라갔다. 꼼수죠, 꼼수. 예. 그 다음에 실적 악화, 메타. 나스닥도 1.63%. 선물 시장에서 많이 빠졌어요, 더. 좀 보시고, 음. 혼조하죠? 음. 그 다음에, 자, 유럽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금융, 재정, 뭐, 에너지 위기, 이런 게다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유럽 같은 유럽발 위기가 이제 크게 터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어, 내년이나 후년쯤에, 예, 엄청난 일들이, 예, 대 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음. 아마존어닝 쇼크.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일단 큰거 버핏 지표 150.8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gdp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초록색 안으로 자 총액 비율 자 1215에서 0 0 지금 100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 달에 140이 진입이 될지 지금 일단 140대는 지금 굳히는 것 같아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40대가 이제 무너지고, 130대, 120대. 자, 이렇게 가면, 이게 시청이 죽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00까지 온다면, 그러면 이제 급락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 철저한 대비가 하고요. 제 예상은 요 정도 급으로, 다크버블 급으로, 예,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고점 대비 반토막. 요것도 리먼 사태. 그래서 100은 기본으로 가는데 더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연출이 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할 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자 그다음에 단기지표로서, 그다음에 피어 공포 탐욕 지수. 자, 요거는 재밌는 게 오늘 주식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곱 개 지표를 하다 보니까. 같이 혼재돼 있어 갖고 살짝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을 보면 네. 이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탐욕 구간까지. 자, 올라왔죠? 그러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무서운 거죠. 내려갈 때가. 지금은 그래서 좀 탐욕 구간에 와 있고, 자, 시장 모멘텀, 주가 강세, 주가폭 다 그죠? 네. 탐역으로 와 있다. 그죠? 응.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시면서, 그럼 요거는 뭐냐? 이제는 고점에 거의 다와 있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로 보실 분들은 이렇게 밑에 올 때, 극대 공포 있을 때 사서 탐욕일때 팔고, 이렇게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근데 얘는, 어, 주식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예. 항상 이걸 얘도 사인,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참 재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상황 끝난 걸 보면, 어, 실제로는 지금 2.97 끝났죠. 근데 장마감은 어, 나스닥이 1.63으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거의 두배 가까이. 그래서 시간에서 폭락을 했는데 이유가 아마존이 먼저 4% 폭락했고 15%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플러스 해서 거의 20% 가까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성물이 많이 빠졌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애플은 실적이 나름 뭐 그냥 비슷하게 저번 실적과 나왔는데 그래서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얘 때문에 많이 빠진 상황인데 다음 타겟은 이제 애플입니다 지금 메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빠졌죠? 구글도 그렇고. 그래서 어, 지금 애플만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이제 실적 발표 때는 애플이 빠그러질 걸로 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아까 변쿤님께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크레딧 스위스. 그래서 제가 이 파동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A파, B파, 현재 C파가 진행 중이고 c 의 예, c 의 1, 2, 3, 4, 5파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C의 오파, 나중에 지나면 뭐가 된다? 몇 달러요? 3.83 달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만간 얘가 뭐로? 제로로 수용할 수가 있다. 자, 스위스 크레딧트 망하면, 이제 상장 폐이지가 되는 거죠. 얘 망하면, 전세계 핵폭탄, 아니, 수소폭탄 여러 개 터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저점을 갱신을 했고요. 지난달에 저점이 얼마냐면, 3.83입니다. 지금 여기 종가, 저가는 3.7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어제, 갭, 오늘 새벽이죠. 갭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20%. 예. 네. 그래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점 이탈 하면서 추세가 이제 확실하게 형성이 됐고,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네, 조용히 폭탄이 완벽하게 터지기를 기다려서 보, 보는 것 밖에 없다. 제가 이거 그전에 경고 드렸거든요. 요거 월봉으로 제가 영상까지 만들어서 어, cs.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현재 예 진행 중이다. 조만간 상장 폐지될 것 같다. 조심하자. 핵폭탄 터지면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나스닥 아까 얼마 떨어졌죠. 시간 외로 어, 3% 정도 떨어졌죠. 그러면 나중에는 나스닥 10%까지도 어, 폭락하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런게 터지면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약과구요 이런 애들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지금 환율도 보시면 다시 올라가고 있죠 어제 4원 올랐구요 그래서 어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리고 있고 달러인덱스도 마찬가지죠 일봉에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만만한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봉에서도 뭐라고 그랬냐 이 양봉을 회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놀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로는 어떠냐? 유로 똑같아요. 예, 어제 그래서 윗그림자 생기면서 자 보시면 네. 예, 얘도 완벽하게 예, 장악하면서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단기 반등 이후에 내려오는 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철저하게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유가 예. 88달러, 90달러와 그 다음에, 음, 80달러 사이에서 머물 것이다. 물가 상당히 신경 써야 되구요. 아, 그리고 오늘, 에, 소비자 물가 PC, 연준이 이걸 더 많이 보죠. 네. 요거, 오늘 그래서 저녁에 제가 긴급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PC, 요거,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시장이 잘좀 보시면 될것 같구요. 그래서, 이제 물가는 이슈는 좀 많이 건너갔지만, 아직까지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에 집착을 하니까, 우리도 좀, 뭐, 보조를 좀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더리움, 네. 어, 뭐, 살짝 반등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네. 들어왔지만, 별로다. 그죠? 왜냐. 얘는 유동성 확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얘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일시적인 반등만 이렇게 나올 뿐이고요. 음. 그래서 앞으로, 어,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얘는 크게 움직일 것이고, 앞으로 천 달러, 그 다음에 여기, 0백 달러까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국채 흐름인데요. 자, 10년물이 지금, 10월 21일, 자, 패턴입니다. 네, 쇼링스타, 내지는 도치 캔들이 떴고, 이 저점을 이탈하는 요 날, 10월 25일 날부터 급락을 했죠. 트리블랙 크로우, 네, 까마귀 3마리 날자, 배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 네,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주봉에서 잠깐 좀 보시면, 네, bearish engulfing outside the key reversal. 장악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물 쪽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월봉을 보시면, 자, 이브닝 스타. 그래서 지금은, 네, 국채는 뭔가 장기물 쪽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판단하시고, 이제 슬슬 침체를 반영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3개월 정책금리는 4% 유지하고 있고요. 2년물 내려오고 있죠. 4.2, 5년물 4.0, 그 다음에 10년물은 3 9 2 3.4%를 깼고요. 자, 30년물은 4.0, 그래서 내려오고 있고 그 동안에 어 일본과 중국 애들이 국채를 팔면서 상당히 튀었었는데 지금은 사들어오는 입장이다. 그래서 파는 세력보다는 지금 사는 세력들이 더 많아지는 장기물의 상황이다. 그러면 금리 차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10년물, 2년물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자, 10년물, 3개월물, 에, 드디어 이제 확실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단기물. 자,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자, 10년물의 금리가 있고요. 자, 3개월물의 금리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누가 더 써야 돼요? 얘가 더 써야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완전 비정상이죠. 예. 어떻게 3개월물 금리가 예. 얘보다 높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기 보면 3개월이 4.05, 자 10년물이 3.92. 예. 이거는 지극히 금융 쪽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연준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심각한 문제죠. 응. 다시, 10년물과, 어, 10년물이 아니라 30년물과 5년물.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죠? 어, 0.024.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자, 월봉을 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루에 두번 보여드리죠. 자, 이게 검은 선이 이게 역전된 구간입니다. 역전. 예. 그다음에 위로 튀는 이 구간, 자, 대부자업 사태, 다컨 버블, 리만 사태, 지금 이제 어떤 사태인지 모르지만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어 1년 2년 후에 커다란 우리가 모르는 현재 사태도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억울할 거로 상승한다, 뭐 이렇게 예. 올라올 때 문제가 있다. 드디어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왜요? 얘는 단기물과 장기물, 10년물과 3개월물이기 때문에 이 역전 요 기간이 짧아요. 네, 역전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터져요. 확실하게. 예, 네, 그래요 길어봐요. 1년? 7개월? 뭐, 한몇 개월? 3개월? 이래요. 어, 3, 4개월. 그래서 이번에는 어마무지한 놈이 터질 수도 있다. 철저한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되게 주의 구간에 와 있고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 하일드 정크 본드는 어제 0.78% 자,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조정. 예, 지금은 또 61.8%까지 내려오고 있네. 예,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파동으로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아마 이제 조만간 급등을 또할 거예요. 금리 인상이 되면 음, 조심하시고요. 특히 하일드 쪽에 예, 이 좀비 회사들이 망하게 되는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회사체, 회사채 등급에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서 여기서 엄청난 예, 또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주위에는, 예, 어, 폭탄들이 많으니까 지뢰들이 많아요. 뭐 조심하셔야 되고, 어제 여기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 떴습니다. NDQRLT. 자,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NDQ, ALU, T, 러셀 2,000의 종목의 상승률과 NASDAQ 네, 100의 상승률입니다. 근데 내려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커지거나 여기가 작아진 거죠. 맞죠? 예. 네, 그런데 어제 QQQ 자 마이너스 1 8 2 NASDAQ, NASDAQ 1.63, 그다음에 러셀 2,000은 얼마? 네, 0.0입니다. 여기가 많이 작아진 거죠.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폭락을 한 겁니다. 이거 분에 이거니까. 분모 분의 분자. 그래서 폭락을 했습니다. 얼마? 1.95. 이게 무슨 신호인데 예.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애들에 대한 그 비율입니다. 그러면 자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죠. 예. 자, NDQ, SPX도 지금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1929년, 1973년, 2000년 현재. 미국 역사상 딱네번 정도가 있었어요. 이런 현상이. 음. 거품이 만들어지고 꺼지고 거품이 만들어지고 현재 꺼지는 상황. 얘 예를 보면 더 정확해요. 보이시죠? NDQ DJI 거품이 만들어지고 껴지고 거품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꺼지고 있고. 예. 그래서 정확한 제가 증거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예.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거 저만 보여드리는 거죠. 주변에 널리 알리셔갖고요 공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IPO. 어제 0.6% 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마지막 떨이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얘는, 네, 얘도 확실한 증거죠. 버블, 보이죠? 버블 생겼고, 꺼졌고. 지금 진행 중이고, 26달러 아니면 20달러. 그래서 다큼 버블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네, 어려운 시장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도 국내 유일하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를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제러미 그랜섬.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공유하는 거고요. DR 호튼, 네, 주택이죠. 어제 얘는 6.6%. 왜 다우지수가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얘는 보시면, 네, 자, 46% 까이고, 반등 주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지금 거래량도 많이 안 들어오는 거 봐서는 별로다. 그죠? 그래서 월봉을 보니까, 예. 한번 해먹었고, 두 번째 지금 해먹고 있더라. 그래서 얘도 90% 까이는 걸로. 저번에도 90% 정도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얘는 부동산과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모든 버블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러셀 이천을 보면 어제 0.02%. 예, 거래량 안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거의 쌍바닥 형태로 이제 취하고 있는데, 그죠? 예. 네, 그죠? 지금 얘도 여기 이제 붕괴되는 일만 남았죠. 33%.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훨씬 센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은 자, 나스닥백 변동성 지수, 자, 중가상으로 보면 33. 1.62% 올랐고요. 네. 지금은 45를 도전하는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 위로 틀지 모르고, 변동성애가 위로 확대된다면, 네, 나스닥은 완전히 골로 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QQQ. 어제 1.8이, 시간내로 1.3이 빠져서 합쳐서, 프3% 정도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자, 6월 16일 저점, 반등, 자 지지 그 다음에 뭐 붕괴 지지 막 하다가 다시 올라왔다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 나스다라고 치면 만선인데 어제 거래량이 많이 진행이 안 됐지만 뉴율로는좀 어, 빠졌죠. 근데 시거나 이렇게 빠진다 보면 앞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거 파동 잘좀 보시고 현재 얘는 자80 37% 정도 빠졌는데. 자, A파, B파, 지금 현재 C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C파에서 한8천선7천선까지는 ,000선, 기본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 다음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예,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예, 지금 다칸 버블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 사이도 보면 41이죠. 그래서 얘가 30m로 내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20년의 상승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분산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네, 완벽하게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와 내년 하반기 때. 그래서 이게 뭐냐, 어, 일목균형표 시간론에 따른, 그래서 내년 3월에 커다란 마디가 있고요. 어, 내년 12월에 커다란 또 마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 기간적으로는 내년 한 해가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락이 더 진행이 될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침체가 장기화되면 불황이 되고, 불황이 장기화되면 공황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를 염두에 둬야 된다? 공황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실물 금문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는, 네. 자, 여기, 예, 7월 저점 반등 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붕괴 살짝 왔다가 다시 붕괴 시켰습니다 거래량 살짝 늘었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반도체 지수가 예, 현재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네, 지금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끌어내리고 있는데 48%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낙한 버블 때 보시면 얼마다 84%가 까졌구요 앞으로 3, 40%는 더 빠져야 된다. 그러면, 3, 40%더 빠진다는 얘기는, 예, 엄청난 하락이 있는 거다. 그래서, 1,700선까지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표들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지표를 못 믿겠다? 예, 그러면 알아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S&P 500. 자, 얘도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률 0.6%죠. 왜냐? 얘네들은, 어, 빅테크 대형 종목들이, 뭐, 기껏 해봐야 한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락률은 좀 낮지만, 계속해서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얘는 한2 0선까지는어런 옷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상황들 잘 체크체크 체크 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다우죠? 다우는 어제 0.65% 올랐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안, 어, 적이 됐고, 실제 다우지수 보시면, 네, 별로 꿈쩍도 안 해요. 왜? 얘는 빅테크가 없기 때문에. 월봉을 보시고, 로고 차트로 보시면, 네, 120년 추세, 네, 네, 1929년 고점과 2000년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를, 네, 살짝 넘었다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이버전스 지금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RSI는 50입니다. 그래서, 어, 월봉을 보면 상당히, 예, 위로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 전체적인 경기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안 좋아하고, 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 18,000까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지금은 몸을 사려할 때고 공부하시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상당히 안 좋다.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다.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꼭좀 부탁드리고요. 커피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커피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돌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